궁합을 보잖아요. 남녀의 궁합을 보고 니네 둘이 결혼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 니네 둘이 결혼하면 둘 다 망해. 우리는 살 다 풀었는데 왜 싸워요? 살을 푼다는 것은 안 좋은 부정적인 기운을 해소하고 정화하는 건데 이것을 100% 없애지는 못해. 안녕하세요. 우리 꽃님들 이렇게 보면은 야 니네 둘이 왜 그러니? 니네 둘이 오늘 아주 살풀이 한다 해 뭐 이런 말 가끔 듣지 않나요? 뭐 오늘 날 잡았다 그래 니네 둘이 오늘 술 마시면서 살 좀 풀어라 뭐 농담 삼아 일반인들도 하는 말인데 그 살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기운을 얘기하고 안 좋은 기운을 얘기해서 무슨 무슨 살 이러는데 이 살을 국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상충도 있고 원진살도 있고 이것이 부부의 궁합, 상사와의 궁합, 동기와의 궁합, 친구와의 궁합,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족을 단위로 먼저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식이 태어나는데 자식이 태어나면서 살을 안고 태어나니까 부부지간의 인연도 끊어놓고 끊어진 인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살을 풀어야 된다. 너는 이런 살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일부종사가 안 된다. 뭐 남편을 밀어낸다. 정말 여자들한테 무서운 게 뭐 백호살, 화개살, 홍염살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살에 들어가죠. 제일 안 좋은 게 청승살, 청파살, 과부살. 배우자를 정말 이렇게 내리찍는 것도 있고 그래서 궁합을 보잖아요. 남녀의 궁합을 보고 니네 둘이 결혼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 니네 둘이 결혼하면 둘 다 망해. 이러한 것들이 있듯이 살을 풀어야 되는 의미는 이거는 필수적인 건 아니야. 정말 이렇게 종교적으로 내가 이걸 인정을 하고 뭔가는 풀어야겠다라고 느꼈을 때는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 다 풀었는데 왜 싸워요? 이거는 무당이지만 우리 나 또 눈꽃은 또 정확한 거 좋아하잖아. 솔직한 거.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인지를 해야 또 이해도 하고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살을 푼다는 것은 안 좋은 부정적인 기운을 해소하고 정화하는 건데 이것을 100% 없애지는 못해. 그러면 사기잖아요. 그럼 살을 뭐하러 풀어요? 물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만큼의 데미지를 주는 것을 이렇게 줄이는 거지. 그러면 왜 살풀이해야 돼? 이만큼 괴로워서 서로에게 데미지를 주고 상처를 주고 피 터지게 싸우고 집이 다 뒤집어지는 거에서 여파를 최대한 누르고 풀어내고 줄여주는 게 살풀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어낸다 그러지 살을 제거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잖아. 제거는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사주 팔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 생년월일 바꾼다고 뭐 팔자가 다 바뀌면 우리 전부 동사무소 난리 나지 뭐. 다 호적 다시 파야지. 이만큼의 데미지를 이렇게는 줄일 수 있지만 이거 자체를 뿌리를 뽑거나 제거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다음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보면 자식으로 인해서 부부지간이 이 세 명의 트라이앵글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만큼의 데미지를 또 이렇게 줄이는 거고 또 이런 자손들은 해외를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일찍 독립을 하거나 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 또 부모 곁에서 독립을 한 거나 매한가지니까 살의 영향권이 좁아지죠. 여파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또 친구, 애인, 결혼은 안 하는데 사실 혼이고 꼭 그게 나쁘다, 혼전 뭐 이런 거 저도 좀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라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귀고 살아보는 그 과정에서 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합을 보고 인지를 하고 겪어보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풀어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안 믿어요. 너무 이런 거 무속 싫어요. 했는데 우연히 이제 자연 임신이 돼서 하늘에 주시는 자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결정을 받았겠죠.
근데 이 자손이 살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식 때문에 돌아선 남편도 돌아오게 하고, 와이프도 돌아오게 하고, 시부모하고 극단적이었지만, 얘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화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손으로 정화도 되는 거고. 또 상사, 내 윗사람, 아랫사람, 정말 저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올리는 서류마다 빠꾸를 내고, 그럴 때는 한번 정도는 궁합을 보세요. 반드시 살이 들어 있습니다. 주는 거 없이 미워. 안 맞아. 원진이고 상충이고. 안 맞아. 그럴 때는 어떡하겠어. 생판, 뭐, 교회 다니는 상사님한테 저, 우리 둘이 살좀 풉시다. 그럼 또라이 소리 듣지. 그럴 때는 내가 저 상사의 눈에 그래도 이뻐 보이고, 조금이라도 내편 들어주고, 융합이 되게끔, 부적을 쓰든, 요런 방법들이 있어. 살을 조금 눌러주는. 그렇게 해서 좀더 편안한 사회생활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방해와 벽을 우리는 잘 무너뜨리면서 지그시 들여 밟으면서 얼마든지 행복 추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소하게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지표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거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무당 다른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의논공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살을 푸는 거지 살이 완벽하게 제거된다는 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파를 줄이자. 좀더 행복해지자. 꽃님들 도움이 되셨나요? 여전히 눈꽃은 노력하는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버텨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